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전북 7시 뉴스입니다. 전북 지역 백신 접종 완료자는 오늘 새벽 0시 기준 145만 7천여 명으로 접종 완료율은 81.2%입니다.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 70명 늘었습니다.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 뒤 전북 지역 확산세도 심상치 않습니다. 방역당국은 학교 방문 접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. 서윤덕 기자입니다. 12월 첫날, 전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71명. 이번을 포함해 전북에서 하루 확진자가 70명을 넘은 건 3차례입니다. 하지만 방역당국은 앞선 두 차례보다 지금이 더 위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시설 집단 감염이 주요 원인이었던 예전과 달리 확진자가 다양한 곳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. 훨씬 위험한 상황입니다. 지금 현재는 어떤 큰 집단 감염 한두 개가 아니고 매우 다발적으로 감염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전주 지역 한 병원에서 환자 10명이 감염됐고 익산 가족 교회 모임과 관련해 6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. 또 가족과 지인 만남, 김장 모임 등 일상 속 감염도 잇따랐습니다. 특히 가족 간 전파로 10대 자녀가 확진되면서 학교에 대한 전수검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최근 이틀 동안 확진자가 나온 초, 중, 고등학교가 10곳에 이릅니다. 방역당국은 30% 남짓인 12살에서 17살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학교 방문 접종에 나설 예정입니다. 동의하에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은 부모님들께 적극적으로 백신은 과학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전북 지역 병상 가동률은 70%를 넘어섰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닷새째 1을 넘는 등 유행 지속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.